인류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기 위해 지난해 시민 3만 5천여 명이 기후정의 행진을 펼쳤는데요. 올해는 100여 개 단체들이 기후정의 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.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하기 위해서 4월 14일 하루 일손을 놓기로 했습니다. 김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해 9월 24일 서울시청 앞 도로. 시민 3만 5천여 명이 운집해 기후정의를 외쳤습니다. 이대로! 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한 이날 시민들의 함성은 탈석탄법 입법 청원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. 올 봄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. 오는 4월 14일 시민들의 기후정의 파업이 펼쳐질 예정입니다. 금요일인 이날 하루 일손을 놓고 기후정의를 외치기로 한 겁니다. 기후 파업은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를 결석하거나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. 기후 파업을 확산시킨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학창시절 금요일마다 결석을 하고 기후운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은 툰베리와 젊은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. Apprezzo sinceramente queste iniziative e sarà ancora necessario che i nostri figli scendano in strada per insegnarci ciò che è ovvio, vale a dire che non c'è futuro per noi se distruggiamo l'ambiente che ci sostiene. 4.14 기후정의 파업 조직위원회에는 벌써 100개 넘는 단체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. 가톨릭 기후행동과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등 교계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조직위는 기후정의는 결코 추상적인 가치지향이 아니라며 재생에너지 전환과 탈핵, 탈석탄, 신공항 건설 중단 등 구체적 요구를 전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탈핵? 탈석탄을 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공공주도의 어떤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야 된다. 이러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과정에서도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 보장이 필요하다. 이런 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시위는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에서 진행됩니다.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 등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무부처에 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. 개인들한테는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많은 결의를 필요로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. 각자 가능한 수준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연차를 내거나 휴가를 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대중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. CPBC 김형준입니다.